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돌출입, 주걱턱, 긴 얼굴, 안면 비대칭 같은 턱과 치아 교합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때 하는 수술이 바로 양악 수술인데요. 오늘은 양악 수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구강악 안면외과 전문의 김동률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연예인들이 많이 하면서 유명해진 게 이 양악 수술이잖아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양악 수술은 학문적인 명칭은 악교정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윗턱뼈를 상악이라고 하고 아래턱을 하악이라고 하는데 아래턱만 수술하는 경우를 뭐 조라는 영어 표현을 써서 네. 원조 수술 또는 뭐 하악 수술이라고 하고 아래턱과 윗턱을 같이 수술하는 경우는 뭐 투조 수술 통상적으로 양악 수술이라고 뭐 명칭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윗턱과 아래턱을 모두 하기 때문에 양악이다 이렇게 네, 그렇죠. 얘기하는 네. 거군요. 네. 양악 수술을 하면 예뻐진다 이런 네, 그렇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원래 목적이 미용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뭐 심미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미용적인 목적으로 들어온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아의 교합이나 턱과 얼굴에 부저가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교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정교합이 있거나 얼굴에 비대칭이 있는 경우들이 그 주된 대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양악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죠? 우선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는 교정과 주치의와 상의하여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데 모든 수술은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선 환자분들의 전신 병력과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피검사, 심전도,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에 대해서는 상악을 먼저 수술할 수도 있고 하악을 먼저 수술할 수도 통상적으로는 상악을 먼저 수술하게 됩니다. 그 외에 뭐 안무의 신비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뭐 하악각 절제술, 긴곡절 절제술이나 턱끝 성형술들을 부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요즘은 양악 수술을 가지고 뭐 3D 양악 수술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하던데요. 네. 이게 뭐 3D 그래픽 이런 것처럼 그만큼 더 입체적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정면, 측면 그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종이에 트레이싱해서 이거를 분석을 하고 네. 또 환자분들의 치아 인상을 체득해서 속보 모델을 만들어서 속보 모델 상에서 모의 수술을 시행하여 중간 최종 장치를 제작하여 수술에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뭐 잘못된 방법은 아니고 저 또한 오랫동안 이런 방법으로 수술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영상 기법들이 발전하고 또 3D 기술이 도입되면서 환자분의 촬영한 CT 데이터를 3D 데이터로 변형하여서 컴퓨터 상에서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서 좀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 3D를 이용한 모의 수술을 통해서 악골의 변화를 좀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경우에는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악 수술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들어주시고요.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주걱턱이었을 정도로 긴 턱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외모도 불만이지만 입을 다물었을 때 위아래턱의 치아가 정상적으로 맞물리지 않는 부정교합이어서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양악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다 보니까 정말 위험한 수술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후유증으로 수술 전보다 더 못하다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 저에게 꼭 필요한 수술인 건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네.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양악수술 하면 괜히 뭐 막연하게 좀 무섭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께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시나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상악과 하악을 움직이는 수술이기 때문에 혈관이나 신경 등에 많은 구조물들이 있고 또 기도와 가까운 부분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뭐 분명 쉬운 수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3D 영상을 통해서 필요한 골 삭제 부위만을 우리가 수술할 수 있게 되었고 네. 신경이나 혈관 등의 주행 방향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위험성은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보다 안전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3D 기술이 도입되면서 그리고 안전에도 무척 신경을 써주시고 계시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도 나는 이건 무서워서 정말 좀 망설여진다 라고 하는 환자분들은 혹시 교정만 받기를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네. 가능한가요? 네. 최근 교정의 영역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반대교합이나 개방교합, 돌출입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대칭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상악골의 확장을 통해서 상악의 부조화의 개선 여지는 이전에 비해서
많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교정을 통해서 움직일 수 없는 부분들, 턱이 큰 경우나 긴 경우, 또 턱이 덜 출된 경우, 그리고 입술의 비대칭 등의 비대칭이 심한 경우는 교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요새는 뭐 교정만으로도 많이 해결하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반대로 교정 없이 양악수술만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근데 교정을 이미 시행했는데 뭐 약간 아쉬운 안모의 얼굴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다거나 네. 교합은 정상 범위 안에 있는데 부조화, 얼굴에 또 부조화가 있는 경우들은 교정 없이 수술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반드시 두 개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걸 먼저 하기도 하고 저걸 먼저 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양악수술을 하고 나서의 회복 과정은 좀 어떨까요? 수술 후에는 뭐 숨 쉬는 것, 먹는 것들이 불편하고 이 기간은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술 후 저희는 1주 간격으로 체크를 하게 되는데 보통 4에서 6주 정도면 붓기에 한 60에서 70% 정도가 빠지게 되고 또 저작 기능의 80% 정도는 회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상으로 회복 기간은 한 달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상으로 회복되기까지 한 달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양악 수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이게 뭐 제일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선 수술 직후에 상악동이라고 코 옆에 공기주머니에 피가 고이기 때문에 코로 숨쉬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 3일 내로 천천히 고인 피가 빠지면서 불편감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랫입술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 근처에서 골절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3D 분석을 통해서 이를 피해서 수술할 수도 있고 생긴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일시적이라서 시간이 경과하면 감각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뭐 이 외에도 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골절이 되거나 골려압이 잘 일어나지 않거나 뭐 출혈이나 감염 등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뭐 호흡 부전, 시신경 손상, 대량 출혈 등 이런 되게 무서운 일들은 매우 드문 일이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심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고 그리고 요새는 또 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양악수술은 여러 번 수술해야 한다? 여러 번 해야 한다. 사실 잘 모르겠지만 한 번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람을 담아서 X 해볼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X가 맞군요. 네. 근데 좀 이유를 알고 싶어요. 네. 수술의 결과가 불만족스럽거나 재발이 된 경우에는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악수술은 여러 번 나눠서 하는 수술들은 아닙니다. 다만 뭐 구순, 구개혈 등으로 상악의 성장량이 너무 적은 경우에 연조직의 신장과 더불어서 고래 신장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장치를 이용하여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번에 끝내는 수술입니다. 네, 그렇군요. 양악수술은 일반적으로는 한 번만 하는 수술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양악수술은 어릴수록 좋다? 어릴수록 좋다. 근데 이게 저는 제 주변에서는 아주 어릴 때 받는 사람을 못 봐가지고 일단은 X 해볼게요. 정답은 좀 애매하긴 한데 O입니다. 왜 애매하다고 하셨을까요? 양악수술은 의도적으로 뼈를 골절시켜서 원하는 위치로 고정시키는 일종의 골절 수술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골치유 반응은 좋을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어린 나이가 좋은 것은 아니고 성장이 아직 남아있으면 수술 결과가 성장하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이 종료된 후에 보통 하게 됩니다. 보통 19세에서 20대가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입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나이까지 수술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골절 수술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50대 여성분까지 수술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다만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병력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연조직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평가가 필요해서 환자분이 원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를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TV 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지 못하거나 아쉬운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아쉬운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석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3D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또 환자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 교정 조치 또 수술 집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예측되는 결과와 환자가 원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절충하여 계획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 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